네, 안녕하십니까. CO2 108에 중고자동차 거래 오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바이카의 정욱진 대표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겠고요. 온라인에 듣는 분들은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댓글 써주시면 제가 바로 대표에게 물어볼 테니까, 저희가 1시간 동안이니까 그냥 그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전에 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정 대표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저랑 같이 진행 맡을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3년 차된저 IT 지식 서비스 사업가인 GPT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을 사랑해서 유학까지 갔던 김종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815 커뮤니케이션의 임수열입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이신 바이카의 정욱진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카 대표 정욱진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먼저 그 대표님, 제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그래도 짧게 한두 문장으로 바이카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바이카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팔수 있게 도와드리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영상 준비된 영 아, 영상 보냈는데. 아, 참. 이메일로 보냈었는데 영상을. 저기 USB에 바로 들어있는데. 유튜브에도 네,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검 너무 날방인데? 유튜브에 바이카라고 바이카 찍으시면 치면 네, 그거 말고요. 그거 그 밑에 세 말고. 번째 네, 거. 그겁니다. 그거. 아니, 아닙니다. 그 위에. 외용을. 그거. 개그맨 세명 나와요. 네네. 저맨 오른쪽도 대부분 뭐 네, 정도요. 아, 전도 아, 모르겠다. 정도 있으시죠? 네, 저도 모르겠다. 바이카, 예.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우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차를 이분도 아시는 분이셨나요? 네, 저 방송 바이카 아, 네. 근데 나머지 돈도 좀 받고 바이카에 네. 아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네, 조용구 씨가 이제 신발 음악 가수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여기 사람 벌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구입니다. 여러분 바이카, 바이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카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바이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부터 나오자면 이제 한글을 펼다고 제가 KBS에 네. 갔을 때 그때 자료 영상을 썼던 오랜 친구 같은 내 차를 보내야만 했던 언젠가 기가 막힌 가격으로 내 차를 그냥 팔아야만 했다면 이제 걱정은 그만 전국 최고가로 중고차를 판매할 방법이 있다는데 비밀은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중고차 거래 바이카 앱을 이용해 직접 차량을 판매해보기로 했다. 5년간 탔던 정든 차량을 판매할 오늘의 주인공.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판매할 차량의 사진 4장을 촬영한 후에 바이카 앱에 접속한다. 그리고 차량 정보와 사진을 함께 등록한 후 입찰 마감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 그 차에 대한 그 차만을 가지고서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줬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 지현 씨가 이찰 마감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좋은 차량을 매입하기 위한 딜러들의 실시간 이찰 경쟁이 치열하다. 뭐 보통 차량마다 차량 매입을 위한 이찰가가 2차 매입이 긴신돼 높은 판매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딜러들이 그 마감 시간에 좀 이찰을 많이 몰리고 있죠. 최종 이찰가는 860만 원이요. 저번에 알아봤을 때 사실 한 75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니까 훨씬 마음에 들죠. 그리고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실제 가격을 알아보지 않아도 저는 딜러분들께서 편하게 다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정말 핸드폰만 있다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참가 팀입니다. 바이카의 정욱진 대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티퍼입니다. 네. 그분의 컨셉이 항상 저 노란색 자동차 이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이카 노란색 이때 일부러 노란색을 한다. 아 일부러 난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예. 그러면 혹시 유니폼이 다 노란색? 아 그렇진 않고요. 네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저때 노란색을 입고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펼쳐가는 정욱진 대표. 그의 사업을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파이카의 정욱진 대표님이 오늘의 우승자로 결정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황금의 펜타곤 시즌 2 첫 우승자는 파이카의 정욱진 대표. 이제 그의 바람대로 중고차 거래 시장의 혁신을 기대한다. 동점자 경합까지 올라서 아쉽게 졌지만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박종근 대표의 사업은 지치지 않는다. 돈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펼친 최고의 기술과 사업, 그 격전의 현장이 끝났다. 첫 우승자 바이카 정욱진 대표 탄생. 황금의 펜타곤 시즌 2.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네. 네. 자, 네, 잘 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저 네. 본방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과거를 좀 캐야겠죠. 네네, 네, 그렇죠. 네.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네네네. 고등학교 때 뭐 가출 경험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학창 시절에 본인을 소개한다면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나름 이제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했지만 저는 이제 음악에 좀 많이 심취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집에서 좀 반대를 해서 좀 가출을 하게 된 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네. 딴따라라고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딴따라라는 말씀을 네네. 하셔서 왜 하나 있는 아들이 굳이 너는 음악을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군악대도 대통령 군악대 시험 봐서 갔더니 면회도 안 오시더라고요. 저게 네. 군대 가서도 음악을 하려고 그러면서 면회도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출을 얼마나 했어요? 아, 제가 이제 입시 음대 그 예능을 봐야 되니까 임대 그 입시 시험을 하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그 레슨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 제가 밖에서 이제 신사동 바로 여기 근처에서 일식집에서 일을 하면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대를 가신 거예요? 네네. 와 대단하시다. 아, 고집이 있네. 네. 그러니까 음대를 나오셨는데 계속 음악을 계속 하시진 않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계속하고 이제 대통령 군악대 갔다 오고 네. 이제 드럼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네네. 드럼을 전공해서는 좀 밥을 먹고 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이제 강남에 다니시는 분들처럼 수입차를 타고 넉넉한 삶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했는데 이제 버클리 갔다 오신 선배님들도 음악은 배고픈 거야 그러면서 아직도 레슨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야, 이걸 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학교를 과감하게 약간 쉬면서 음악 감독일 쪽으로 방송 음악 감독으로 네.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음악 감독으로 음악 감독으로 계속 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네네네.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물론 계기는 있었습니다. 네. 제가 타던 차를 팔면서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다. 제가 이제 탔던 제가 팔았는데 차를 저는 새로운 차를 살면서 그 신차 딜러분한테 1,100만 원에 주고 팔았어요. 근데 이 차가 이제 그런 중고 사이트에 얼마에 올라갔지 하고 봤더니 한 1,450만 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이건 너무 갭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 하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뭐 그 전부터 차에 대한 관심은 많았습니다. 레이싱도 네. 좀 했었고요. 자동차 동호회 운영자로 레이싱도 했어요. 네네. 용인의 서킷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서 레이싱도 좀 오래 했었습니다. 네. 차에 대한 관심은 늘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방향제 자동차 아로마 방향제를 처음으로 제조를 해서 마트 납품도 방송 일을 하면서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과거 이력을 보면 네네. 먼저 KMTV인가요? 작은 네네, 케이블 맞습니다. 방송에 먼저 네네. 음악 감독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KBS 네네. 공중파로 네네. 큰 네네. 곳으로 이전을 네네.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은 곳에 먼저 취업을 했다가 큰 직장, 큰 회사로 네네. 옮겨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대다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팁이 있다면? 아 저는 정말 단순하게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그 스텝 스크롤에서 제 이름을 못 보시겠대요. 네. 늘 집에는 공중파가 나오니까요. 아, 그래서 어머님이 야, 너는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스텝 스크롤 이름이 안 나가니까 안 되겠다. 공중파로 가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약간의 경력을 갖고 공중파로 가서 처음 가서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가족을 아까 아시죠? 거참 네. 진행을 하시는 네네네. 그래서 네, 그거를 해서 처음으로 음악 감독에 제 이름을 정욱진으로 올렸더니 어머님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너 음악하길 잘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인정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KMTV에서 네네. 그쪽 KBS로 가기까지는 그래도 KBS 와라 하니까 아,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라고 한 거예요? 어떤 아, 장점을 보고? 와라가 아니라 제가 갔습니다. 그냥 공채 시험을 봤고요. 아. 시험을 봐서 KBS 직원으로 있다가 역시 좀 그 이런 쇼 프로나 이런 좋은 그런 뭐랄까 예능 프로들은 또 외주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나는 갔더니 6시 내 고향 뭐 11시 뉴스만 시켰어요. 역시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또 박차고 나와서 아니 11시 뉴스에도 음악이 필요합니까? 뉴스에도 날씨에도 음악이 들어가고요. 그때 당시는요. 네. 네. 많은 부분들이 음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예능 프로 뮤직뱅크도 하고 싶고 개그콘서트도 하고 싶은데 저건 네. 누가 하지? 또 외주 팀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과감하게 또 나와서 팀을 꾸려서 외주 팀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개그 콘서트 뭐 등등. 그러면 그 어떤 어쨌든 KBS에서 근무했던 게 나중에 네네네네. 그 KBS 황금의 펜타곤에 출연하는데 뭔가 네네네. 좀 도움이 됐나요? 아 제가 아까 그 녹화 현장이요. 제가 네. 그 옛날에 혹시 폭소 클럽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우산을 펴십시오. 그거 네. 녹화했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데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갔더니 음악 감독님이 그대로 그 음향 감독님이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너 여기 어쩐지네. 그래서 제가 KBS를 저는 세 번 들어갔던 네, 틀린 직업으로 네, 네. 네, 드럼 치는 걸로도 한번 갔었고. 네. 그럼 어떻게 그 황금의 펜타곤을 어떻게 나가게 됐고 또 그 네, 네, 네.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 배우게 됐나요? 황금의 펜타곤은 그때 당시 이제 스타트업 초기였고요. 그래서 자금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매체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하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저까지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 스타트업에게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에게는 꼭 황금의 펜타곤 한번 권해보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IBK 투자까지 받는 그런 뭐 지금도 저 프로가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황금의 펜타곤 3가 네.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얼마를 투자 여기서 우승을 하셔가지고 얼마를 주고 네 저희가 네. 5억을 받았고요. 야. 투자 네 5억을 이제 자금으로 받고요. 네 투자로 받은 거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건 투자는 아니고요. 거기 때는 우승 상금입니다. 상금으로 상금이 5억? 네 상금 따로 또 이제 그러니까 지분도 안 주고 5억이나 달러 받는 거예요? 네네네네. 야 너무 좋다. 제가 끝나고 좀 얻어먹었네요. 그 위에 또 이제 투자를 3억을 받았습니다. 아, 돈이 없어서 같은 옷만 입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아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펜타곤에 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나가려고 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나가려는 친구들한테 조언 한마디 선배로서. 네, 그때 당시 경쟁률이 네. 거의 한 400팀 네. 이상이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정말 저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제 저도 이제 CEO고 대표고 하니까 저런 자리를 가서 자리를 한번 경험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창업한 지 네. 얼마 되셨을 때 그때 제가 서비스 바이카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뭐 조언을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YTN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저는 그게 겉으로 배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네네네. 그 감독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말을 되게 잘하세요. 네. 그런 비결이 있는지. 왜냐면 저 황금 페다곤 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봤는데도 거기서도 말 되게 잘하시고 비결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감독 내성적인 출신인데. 사람이었어요. 네. 원래 네. 좀 그랬는데 이제 그 KBS에서 예능 프로를 좀 오래 하다 네. 보니 그 친구들의 그런 예능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교양이었는데요. 제가 예능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는 약간 예능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라고 전해주십시오. 나는 솔직히 네. 공감은 잘 안 되는데. 일단 믿어주는 거. 던져주십시오. 네. 네. 그, 저 뭐야, 지금 이제 오토 서비스잖아요. 예. 근데 요새 보면 오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예. 그 대표님은 오토라는 것을 어떻게 대표님은 그걸 정의하신다 그럴까요? 어떻게 그걸 바라보십니까? 오토 시장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요새 와서 왜 오토 이런 말들이 왜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쵸. 요새 와서 오토에 거의 네. 플러스 이제 최근에는 뭐 온디맨드까지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 놨더니 그게 오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저는 IT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음악을 하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투자를 받고 어떻게 그렇죠. 회사를 디벨롭을 시켰지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들고 나서 나는 어떤 서비스지 알고 봤더니 오토로드라고요. 네. 그 역시도 해서 저는 IT니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만들고 났더니 오토로드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뭔가를 이루어지고 그게 오프라인에서 마지막 매듭이 젖이는 것을 저는 오토라고 생각한다라고 뭐 간단하게 정의를 네.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대표님은 오프라인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네네네.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도 있었고 많이 아셨던 거고 고민도 있었던 거고 그죠? 거기다가 그걸 이제 모바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네네네. 고민의 해결을. 네네. 단지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팔 때 저도 좀 바쁜데 견적을 좀만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으면 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지 어플리케이션 바이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던 처음에 그 계기는 좀 더 많은 딜러들에게 견적만 받아본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조금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나가 안냐가 그 처음 시작이었다는 말씀. 아 근데 그 이게 인맥이 예, 예. 뭐 그동안 이제 음악 감독이라든지 네. 그런 거 했지 원래 IT 했던 분도 아닌데 네. 이런 서비스를 그 뭐야 이런 그 IT 서비스 하려면 네네.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예, 예. 뭐 관련된 뭐 기획자 뭐 마케팅이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네네. 어떻게 팀빌딩을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모으셨어요? 동지들이라서 가장 제가 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그냥 팀빌딩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뭐 사회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의 인맥은 다들 막 개그맨들 네 뭐. 개그맨 음악 네네. 쪽이신 분인데 처음에는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나름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면 될 거야 라는 거를 그냥 파워포인트에 그냥 정리를 했는데 그게 약간 8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게 기획서가 되고요. 그게 플로우 차트가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개발자들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셨나요? 네, 직접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말들을 지금은 조금 알아듣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다 내 돈을 뺏어가려고 다들 눈을 근데 그때도 한번 그때 돈은 있었어요? 개발자도 만났을 때 돈 있었어요? 돈은 약간은 자금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 펜타곤 하기 전이었고 아, 네, 당연히 네. 전이죠.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일을 하면서 모아놨던 돈이고 아, 이 정도라면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하다. 얼마였는데? 아, 그때 당시 제가 한 5천만 원. 5천만 원. 네. 네, 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그때 당시 참 꿈도 야무지죠. 그 돈으로 만들고 마케팅까지 다 생각을 하고 네네. 사무실까지 얻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네네 공감하시죠. 말도 안 되는 걸 공감하시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공감하시죠.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창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여튼 그런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을 만나갖고요. 처음에는 네. 제 아이템을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도 잘 못하다가 그나마 조금 이제 진실된 사람을 한 명 일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네. 속내를 털어놨죠. 그래서 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앱이 개발이 됐는데 그거 역시 그분이 지금 개발이사? 아닙니다. 그분한테도 역시 뒤통수를 한번 맞았죠. 아. 네. 그분이 자기 계정으로 저희 아이폰을 그 등록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바이카 앱을 이런 새로운 로고로 리뉴얼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 있는 CFO가 같이 만나게 돼서 자 그러면 이제 많은 개발자 만나셨잖아요. 그 뒤통수 많으셨고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그 대표님처럼 네네. IT 전공은 아닌데 네네.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면 요새 이런 하려면 모바일에 뭔가 접속시켜야 될 거니까 그렇죠. 기술하는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 대표님 경험했을 때 아 내가 만나보니까 이런 네네. 식으로 그 개발자를 관상이라든지 뭐 대표님만의 보는 점이 있다면 아, 어떤 거 하나 팁 좀 상당히 미신적으로 가는데 아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든지 그 뭐 싸면 비지떡 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씀이 많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앱 개발 쪽에는 100%더라고요. 견적이요. 똑같은 앱인데요. 네. 천만 원에서부터 1억까지 차가, 편차가. 네. 편차가 너무 심해요. 오케이, 저는 오케이. 그래서 그때 당시 1억은 바가지다. 네, 저. 이 천만 원도 안 되고요. 1억도 안 됩니다. 그 중간치를 얘기하시는 분을 선정하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 5천. 네네네. 5천 정도가 그 한 팀을 그런 이제 개발팀을 한 10팀에서 20팀 정도 만나고 다니시면은요. 이제 네. 노하우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한번 많이 만나봐라. 그러니까 IT 전문가가 아닌 대표님들은 IT 그런 개발자분들을 많이 만나시면 팁을 그럼 지금은 회사 내에 개발팀이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아, 지금도 개발팀을 구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외주. 이제 CFO 쪽만, CFO가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있고요. 지금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카 앱을 리뉴얼하고 또한 새로운 앱을 지금 만들고 그래서 개발팀이 한 팀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 바이카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외주 팀을 구축을 해서 좀 믿을 만한 신뢰도 높은 팀들이랑
잘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팀 빌더도 그렇고 여기 직원분들이 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인터넷에서 직원분들 공개된 게 있어서 네네. 예, 보셨는데 다 미모가 뛰어나시더라고요. 아니면 잘생기셨거나 막 긴장해가지고 덜덜 떨어 지금. 회사 그 뽑으실 때 네네네. 얼굴만 보고 뽑으시나요? 아니면 아. 그 바이카만의 인재상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홍보도 되고 첫째 이뻐야 된다 네. 둘째 이뻐야 된다 저희 뭐 팀장님도 여기 오시고 저희 마케팅 직원분도 오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CFO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CFO도 상당히 잘생겼거든요 네. CFO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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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만의 약간의 철칙은 잘생기신 분들이 센스도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센스도 있고 일도 좀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 네. 오시면은 또 그렇지 네. 않은 또 직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오해시라는 거 네.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네, 네. 자 일단 처음에 그 모델 저 바이카 모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이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팔고 싶은 차를 올리면 아까 그 네. 영상에서 여자분처럼 네네네. 올리면 네네. 그 바이카에 등록된 딜러들이 예, 예, 예. 딜러들이 그걸 보고서 입찰을 네. 하는 겁니까? 아 맞습니다. 경매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 응찰을 못하는 거고 네네. 바이카에 등록된 딜러들만 할 수 있는 네, 겁니까? 신뢰도가 이미 검증이 된 딜러들만. 아 딜러들 신뢰도까지 검증하십니까? 네 딜러들 어떤 식으로 딜러들 신뢰도를 검증하시나요? 딜러분들이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자기가 보유되어 있는 차종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분들의 자금력이 일단 되는지 보고요. 또 하나는 상사나 어디 소개가 되어 있는 어디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지 저희는 그런 딜러증이라 그러거든요. 네. 다 종사원증도 다 받고요. 명함까지 다 받은 다음에 네. 그분을 처음부터 입찰을 할 수 있게 많은 또 딜러권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딜러부터 그분은 커리어를 쌓아서 최우수 딜러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거 역시 한 대 한 대 거래를 하면서 좋은 후기와 평점을 받으셔야지만 최우수 딜러까지 올라가고요. 그 최우수 딜러분들은 입찰권도 많아지고 그러면 오늘 하루에 뭐 40대가 올라왔다. 그럼 40대 다 입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셈 평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레벨이 있군요. 레벨. 네, 레벨이 있습니다. 스테이지처럼. 근데 처음에 어쨌든 그 이제 앱을 개발을 하고 예.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딜러들을 예. 이제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모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쪽에 인맥은 전혀 없었을 텐데. 아, 제가 이 앱을 만들기 전에 친구가 이제 딜러 자동차 딜러 회사의 대표였어요. 상사 거기에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 거기서 직원으로 직원으로 딜러를 했습니까? 네 딜러를 했습니다. 야. 직접 딜러증을 파갔고요. 그래서 야. 6개월 하고 한 2개월 정도는 또 그 일명 그 허위 매물하는 그쪽 친구들 사무실 가서도 한 2개월 정도를 일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필드의 경험을 좀 가진 다음에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독으로 시작해서도 완전 새로운 분야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네네. 예.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젊은 청년들이 만약에 네네. 분야를 바꿔서 하면은 네네. 무조건 경험해보고 창업하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네네. 무작정 그 돌진하면서 그렇게? 저는 제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자기 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어떤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면 최소한 자기의 인생의 시간에 1, 2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네요. 자금도 한 4, 5천만 원 이상 1억까지도 할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실패로 왔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과연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번에 예전에 배달민족도 나오셨었는데 네네. 그분도 막 그 배달 그 배달지 있잖아요. 전단지를 막 그냥 쓰레기도 뒤져가면서 뒤져서 주워다니면서 주워가면서 그걸 그 짓을 굉장히 몇 달간 했거든요. 그 대표님도 보니까 밑바닥부터 딜러 세계부터 몇 달, 8개월 하신 거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중고 자동차 사이트나 이 회사들이 가장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부분이 그 허위 매물 등록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왜 이런 거 있잖아. 1,500만 원짜리인데 막 1,000만 원에 올려놓고 막 전화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바이카에는 그것이 안 되게끔 어떤 장치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 바이카에 등록되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가 타는 차량들을 올리시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런 타는 차량들을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마다 딜러들이 후기가 쌓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최우수 딜러나 우수 딜러 분들만 또 차량을 팔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매가 네. 막 이렇게 되는데 높은 값을 받으면 네네. 뭐 좋게 하겠지만 네네. 근데 경매 참여자가 뭐 좀 적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직접 파는 것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경매를 참여하는 딜러들이 저희 현재 바이카에는 현재 지금 딜러분들이 아까 질문 하나를 좀 뛰어넘어갔는데 딜러들을 어떻게 모집했느냐 그거는 다음에 질문해드리고 현재는 지금 약 한 1700명 정도가 누적 딜러분들이 있으십니다. 네네. 그래서 인기차 종 같은 경우는 딜러분들이 한 40명, 50명까지도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의 수도 한 70회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중고차 시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인기 차종이 아닌 차가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또 요번에 새로 리뉴얼한 바이카 앱에는 그 직거래 장터가 또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도 좀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직거래 장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아, 그럼 내가 만약 등록을 했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나는 네. 거부할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딜러를 선택 안 하면 됩니다. 아, 네. 딜러가 차를 팔기도 합니까? 그건... 딜러가 차를 팔 수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 딜러는 차량을 못 올리겠고 딜러끼리 오케이, 오케이. 쉐어를 하진 않게끔 저희가 그거를 막아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뭐 차를 판매한 사람이 이제 아까 보니까 24시간 만에 딱 나차를 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보는 사실은 네. 그 차 찍은 거, 예예. 차가 사진 네 군데 찍고 앞면 뒷면 찍고 올린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딜러 직접 보지도 않고 네네. 어떻게 그 사람이 돈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그 낙찰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딜러분들도 그 올라간 정보를 다 보고 있고요. 네. 딜러 앱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딜러 앱에는 그 차량의 보험 이력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몇 번 났고 주인이 몇 번 바꿨고 저희는 보험 개발 1억 원에서 그걸 매칭을 시켜서 그러면 공 하나 던져 주시려고 그러는데 던지십시오. 네. 네네. 이 타이밍 던지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게 아까 이 타이밍 던지셔야 돼요. 회장님. 그럼 그게 보험 개발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네, 조심해야 된대. 그게 그러면 그게 공공 DB처럼 그 DB는 다 얻을 수 있는 건가 보죠? 저희가 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랑 정부에서 네.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는 중고차 시장을 바꾸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공 DB를 저희 쪽에 또 허락을 해주셔서 딜러분들은 소비자가 올린 정보 플러스 보험개발 1억 원의 정보를 보고 정확한 금액을 입찰을 그러면 이게 뭐야 차를 직접 실물에 뭐 엔진 같은 거 안 보고도 그것만 보고서도 네네. 차 가격을 해서 사면 예. 그게 확실한 겁니까? 어느 정도 다 괜찮은 겁니까? 딜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택이 되면은요 직접 가서 차량을 보시죠. 이제 소비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인수행가로. 네, 내가 선택한 딜러는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올렸을 때는 딜러는 네. 자기가 입찰한 금액으로 무조건 그 차를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러면 딜러가 그 돈을 공탁을 여기 바이카에다 걸어요? 아니면은 가서 직접 건네줘요? 직접 아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IBK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에스크로 서비스가 지나갈 에스크로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에스크로 서비스 지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바이카의 그 후속 그 앱으로 모델로 네, 지금 네. 카링이라는 걸 지금 준비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정확한 발음이 뭡니까? 카링이에요? 캐링이에요? 뭐예요? 카링입니다. 카링. 네, 네. 카 뭐 링이 울린다? 아니죠. 카는 모든 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핸들도 네. 동그랗고 바퀴도 동그랗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위치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치 기반을 할 때 네모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네, 네, 원을 그리지. 그래서 네, 네, 네. 카링이라고 카링.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근데 전에 우리 코자자 조상구 그 네, 대표님이 네. 나오셨을 때 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그 공공 DB를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네네. 근데 그 공공 DB는 누구나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신력이 있는 업체여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그것도 뭐 심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자, 그래, 카링은 어떤 예, 어떤 카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떤 서비스 이건요? 아, 요거 가기 전에 그 스타트업 친구들한테 아까 그 질문을 하나 그냥 놓쳐갔는데요. 네. 그 딜러를 어떻게 했는지 차량을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앱이 처음에 디벨롭을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스타트업 친구들을 강연을 하러 좀 나가면은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앱이 비어 있는데 이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 식당에 손님을 어떻게 오게끔 했습니까가 네네네. 이제 가장 그 친구들한테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저만의 노하우를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딜러분들을 막 영입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직접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딜러분들을 영입을 해서 바이카에 넣었더니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 또 차를 또 영업을 나름 이제 막 열심히 마케팅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좀 들어왔는데 딜러분들이 차가 없다고 또 이미 또 떠나셨어요. 이게 대풀이가 한 3개월 정도가 계속되더라고요. 한번 떠난 분들은 안 들어오지 않나요? 안 들어옵니다. 딜러분들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네네. 다시 그 과정을 다시 한다면 지금 네네.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처음에 이제 딜러분들 모은 다음에 차 없으니 떠났잖아요. 네네. 했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시작을 했어요. 불과 한 2개월 만에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건 점점 뭐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도 계속 대풀이만 되고 있고 앱은 활성화가 되질 않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좌절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 방송국을 가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차량을
참 그때 당시 그 초창기 딜러분들한테 소비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식당은 원래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는 것처럼 보여지기 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차량을 등록했을 때 안에 차량이 없으면 등록을 안 합니다. 네, 근데 네. 이미 차량이 많은 것처럼 주변 지인들의 차량을 계속 올렸습니다. 아, 네. 주변 아, 아까 네, 네. 팔지 않는 건데 네, 아니 네. 네. 그러면 아까 배운 거야. 네, 아니 네. 허위 매물에서 두 달 배운 거 써먹은 거네. 네, 그럼. 아, 아니 허위 매물은 다르지. 허위 매물은 다르지. 허위 매물은 다르지. 허위 매물은 다르지. 근데 딜러분들한테는 네. 고지를 보냅니다. 네. 이거는 입찰 아니다. 아닌 입찰 차량이 아니십니다. 지인 차입니다. 아, 라고 해서 딜러분들한테는 아. 정말 차량이 들러왔을 때만 그 소스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네. 이 차는 진짜 차입니다. 입찰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을 했더니 차들이 좀 들어오고요. 아, 딜러분들도 들어오고. 아, 3개월간에? 네, 3개월간에 계속 그것만 했으면서 제 지인분들의 차들이 아마 다 등록이 됐을 거예요. 몇 대 등록됐는데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올렸을 때 끊기지 않게끔 한 15대에서 20대는 항상 들어가 있게끔 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 과정을 한 3개월 하고 났더니 딜러분들도 차가 좀 있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들어와 주시고 소비자들도 차가 있네? 내 차도 등록해볼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 어려움을 조금 이겨냈습니다. 네. 저희처럼 이제 딜러도 소비자고 고객도 소비자인 그렇죠. 이런 앱들은 그렇죠.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오토 서비스 같은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네. 어떤 형태가 뭐 연결시켜주는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좀 비슷한 절차를 다 밟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결국 뭔가 그 양쪽 사이드에서 뭔가 신뢰를 얻어야지만 네. 그 서비스가 뭔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좀 신뢰를 얻으시려면 좀 팁은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구체적인 돌아가는 걸 보여줘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미 아무리 내가 맛있는 식당이라고 블로그로 찾아서 갔는데요. 그 식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그렇죠. 안 들어가죠. 들어가기 싫어하죠. 그렇죠. 그런데 옆에 그렇죠. 식당에 블로그에서도 소개가 안 된 식당에 손님이 많으면 네. 100% 사람은 그 빈 식당에 안 갔고요. 내가 블로그 맛집이라고 온 식당에 안 갔고 그 그렇죠.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움직이는 듯하게 보여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네. 않나 그럼 일단 생각합니다. 저 친구를 좀 많이 사귀어야겠네. 네. 응? 주변에 친구를 많이 만들어놔. 아, 친구 없어요? 친구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외로워지는데? 자 이제 아니 무슨 바이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카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말 오투어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오투 온디맨드라는 최신의 그런 나온 단어까지도 감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운전자들이요. 기름을 넣죠. 그다음에 그렇죠. 세차를 하죠. 그다음에 오일을 갈죠. 그다음에 타이어를 갑니다. 등등 뭐 썬팅도 하고요. 블랙박스도 달고요. 나중에는 그 전에로 넘어가면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DB 견적을 봐야 되고요. 또 중고차를 팔아야 되고요. 이런 차량 관련 모든 오토어 서비스들이 총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매장들이 한 30만 개 정도 됩니다. 그게 위치 기반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매장들의 타이어를 갈기 전에 미리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또 뭐 썬팅을 하기 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또 하나는 세차장을 가기 전에 아, 이 세차장은 이미 지금 현재 갔을 때 기다리지 않고 내가 세차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보를 받고 네. 심지어는 신차를 사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뭐 현대자동차 딜러들을 띄운다던가 등등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오토어 서비스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렌트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카쉐어링 요즘에 많이 뭐 소카 뭐 내차처럼 뭐 그린카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카쉐어링 그런 차들을 타기 위해서는 이제 소카 존까지 가야 되고 또 다시 소카 존에 갖다 놓고 와야 되고 또 약간 좀 지저분한 차를 좀 타야 된다는 게 있지만 저희는 이제 렌트카 업체들의 지금 놀고 있는 차량들 그 당일 숙소를 예약을 하면 좀 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당일 예약을 하게 되면 좀 싸게 렌트카를 딜리버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갖다 주고 갖다 가져가고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카테고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모든 오토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련 모든 오토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 좋은데 네. 지금 그 중고 자동차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사람들 모으고 막 하시는데 힘을 드셨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거의 뭐 자동차 관련 모든 건데 아, 예, 거의 플랫폼인데 예, 그러면 예, 아까 30만 개? 전체 네, 뭐 네, 30만 네. 개 있는 사람들을 그 업체들을 다 이제 컨택을 하신다든지 네, 예. 어떻게 든 모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네, 다 네. 분야별로 다른 거를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뭐 여기 사회자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딜러분들과 상대를 해서 아니면 그분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어려울 게 없다라고 봅니다. 딜러분들 컨트롤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30만 개 매장이 그렇게 뭐 겁나지는 않고요. 네. 또 하나는 순차적으로 전국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서울, 경기, 지방 그 지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쪽으로 한 다음에 부산에서 올라오고 서울, 경기에서 내려가고 또 하나는 이거를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금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네네. 자금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그냥 80% 정도 지금 됐다라고. 올 연말에 네. 서비스가 오픈되는 겁니까? 네, 올 연말인데요. 조금 얼마 카테고리가 안 남... 조금 많아지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조금 더 딜레이가 되니까 저희가 카테고리가 18개, 54개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네, 조금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옆에 보면 유사 뭐 그러면 카독? 이거는 이미 카닥인가? 이게 네네네.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입니까? 아, 저건 수리 쪽만. 아, 수리 자동차 쪽만. 수리 쪽만인데 저희는 이제 수리 쪽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카닥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하죠. 이제 이준호 대표님이 카닥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준호 대표님의 카닥을 보고서 저는 바이카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아, 이런 게 네. 가능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또 존경하시는 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카닥과 이제 저희가 틀린 점은 저희는 내 주변에 있는 매장. 철저한 저희는 LBS 서비스, 저희는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거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럼 카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장점도 있고 뭘 단점도 있겠죠. 네네. 카닥 같은 경우도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상하기에 비용의 문제가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네. 저는 카닥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대충 이렇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 분야에서 먼저 1등을 하시고 뭐 최고 위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로는 생각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빌드를 지금 세우는 지금 현재 이제 앱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치 기반을 같이 저는 넣은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 트렌드에 조금 더 맞춰서 간다라는 그 차이. 왜냐하면 카닥이 처음 앱이 나왔을 때만 물론 뭐 다시 리뉴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그 차이가 있고. 잠깐만요. 네. 야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뭐 직원들 말고 바이카를 나는 써봤다. 나는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솔직히 자 지금 한 분이거든요. 네네. 자 그럼 바이카 거의 모른다는 건데 지금 거의 근데 지금 여기서 바이카도 그런데 지금 네네. 그 카링 서비스는 훨씬 더 바이카보다 더 넓은 네. 지역을 네네.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아까 그 뭐 이런 그 뭐야 그 수리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는 네네. 그래 이해가 되지만 네네. 실제로 이걸 쓰는 네네. 바이카도 지금 보면 여기서 한 20명 중에 한 명인데 그럼 이거는 거의 전 국민이잖아요. 이건 차 팔리는 사람이면 모든 차를 네네. 있는 사람은 다 하니까 네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시려고 해요? 그걸. 자, 진행자분이 이미 핵심을 얘기했죠. 네. 제가 바이카를 마케팅을 지금 뭐 다음 달부터 라디오도 나가는데 바이카가 마케팅 비용을 더 쓸 수 있는 자금력은 됩니다. 근데 바이카 마케팅을 했더니 10명 중에 차를 팔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마케팅 비용이 공중에서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네. 쓰는 자금이. 네, 네, 네. 차라리 그러면 네. 카링 안에는 카테고리 안에 바이카가 있습니다. 중고차 카테고리 안에 바이카 앱 소개하는 카테고리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앱을 만들어서 나중에 바이카도 같이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카에 쓸 마케팅 비용을 저희는 카링 쪽으로 더 약간 더 옮겼다 놨다라고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희는 대표자적인 제가 이제 CEO 마인드에서는 바이카의 마케팅 비용을 써서 공중에 그 돈을 날리는 네네네. 카링을 빨리 개발을 해서 네네. 운전자 필수 앱으로 카링을 알게 되면 깐다면 바이카는 네.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그러니까 일종의 샤오미 같이 샤오미도 지금 네. 그 처음에 네. 그 휴대폰만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뭐였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세그웨이 인수한도 이것도 맞습니다. 개발하고 뭐 이것저것 옷까지 진출하고 네, 예. 약간 그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네, 뭐 샤오미랑 저희를 뭐 견주어 주신다니까 상당히 저는 영광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 그냥 작게 얘기해서 그냥 카닥 아, 바이카의 그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게 솔직히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차를 네. 팔아라고 했는데 나는 팔 사람이 그치. 아닌데 네. 딱 네. 그 사람만 필요한 거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타겟층이 너무 얇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마케팅 네. 비용이 공중에 날아가는 거를 아. 카링에다 좀 더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아. 저희가 지금 현재 카링 쪽으로 마케팅 비용이 한 시드머니가 한 14억 정도가 지금 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네. 스타트업이 네. 그 14억 되는 시드머니를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어떤 식으로 그런 시드머니를 모으셨나요? 지금 현재 네. 저희가 뭐 투자를 두 번 받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바이카가 월 매출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만 자체적으로 개발 이슈가 없으면 BEP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내부적으로는 뭐 자금 이슈로는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었죠. 네네. 또 하나는 IBK랑 메가 인베스트먼트에 투자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뭐 신보 자금, 그다음에 국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자금과 중기청 자금도 저희가 한 1억 이상 정도 받았고요. 네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내일도 저희는 투자사 미팅이 두 군데가 잡혀 있어서 기업 IR을 하러 가거든요. 네네. 뭐 스타트업 측은 운이 좋았지 않았나. 뭐 아까 얘기 보셨듯이 황금을 펜타곤 자금도 있고 그래서 그 네네. 자금을 상당히 좀 아꼈습니다. 카링을 위해서. 네.
지금 그러면 지금 바이카를 위한 조직원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링을 위한 이제 새로 신사업부를 만들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저희 직원분들이 화를 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직원분들은 멀티입니다. 아 멀티. 바이카도 했다가 카링도 했다가 네네. 지금 여기 같이 오신 직원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은 멀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던지고 있어요. 이건 실효용이야. 이건 실효용. 이건 각도가. 저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좀 질문이 직원들을 그럼 채용할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고 네. 비전공유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야 네네네. 회사가 막 투자 잘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돈 버니까 좋단 말이에요. 네. 직원들에게는 그 비전을 어떻게 공유 하고 있나요? 저도 회사가 잘 된다고 저 그렇게 좋을 거 없어요. 저도 지금 월급쟁이고요. 투자 받은 회사들은 다 월급을 받는 거 아시죠? 대표자가요. 또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갔을 때 대표자의 그 월급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을 제가 이제 처음에 컨택을 할 때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열정이고요. 그 열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친구가 나와 같이 이상을 꿈꾸면서 갈 수 있는 친구인지 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라는 네. 게 참 애매한 단어거든요. 네네네네.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열정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요? 제가 직원분들을 봤을 때 열정은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자기 일처럼 해주느냐 아니냐. 네. 저희 직원분들은 이제 주말만 되면 바이카가 아닌 외부인이 됐다가 다시 월요일이 되면 바이카인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하나는 주말에도 바이카인이었다가 월요일날 네. 더 바이카인이 되는 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역시 본인 스스로 비전과 열정을 보고서 따라오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는 인력으로 남아있느냐는데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거의 다 비전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같이 지금 그래서 다들 멀티로 일을 하고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뭐 그 하셔가지고 뭐 BP도 되셨고 네. 스타트업이 지금 벌써 BP가 됐다는 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죠? BP 됐고 그다음에 자금도 좀 뭐 10억 넘게 거의 20억 정도 네네. 갖고 계시고 네. 황금 펜타곤에서도 수상하셨고 네네. 어떻게 보면 전혀 스타트업 하고서 고생 안 하고 그냥 쭉 온 거 같거든요. 근데 본인 그동안은 뭔가 엄청나게 마음고생이라든지 뭐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위기였던지 뭐 마음고생한 적은 그런 적 없어요? 있었습니다. 뭐 네. 울고 싶을 때도 네. 많았고요. 네. 네. 언제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일보다는 이제 직원들, 이제 인력 케어 쪽이 가장 저는 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도 저희 뭐 이사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사분도 이제 뭐 나가시고 이러면서 네. 이제 그런 커파운드들의 불화도 조금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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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근데 뭐 어떤 대표님들이건 다 겪는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받아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투자사에 뭐 아시겠지만 투자사 갇혀 가만히 있는 데 와서 투자해줄게 네. 이러면 투자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투자사 저희가 미팅을 다 메일을 보내고 문을 두들기고 네. 가서 정말 5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만나면 달라. 내 인사이트를 한 번만 들어봐 달라. 네네. 라고 해줬고요. 네.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네.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 KQ 벤처스, 뭐 이런 데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왕이면은 좀 큰 VC분들을 좀 만나고 싶어갖고요. 네. 다 문을 스스로 두들겼고요. 자, 근데 이제 네. 뭐 KQ 벤처스 그때 임준 대표도 네네네. 만나셨어요? 임준 대표 있을 때? 뭐 김규준 이사님. 아,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뭐 못 만났는데 안 된 데도 있고 네네. 투자 받는 데도 있어요,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해봤을 때 아 내가 그 여기도 이제 투자 받는 거 다 필요한 거니까 스타트업들이나 예예. 기업 하신 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 받을 때 투자자한테 이런 아까 5분이 있죠, 5분 얘기했죠. 네네. 5분 안에 네네. 어떤 식으로 뭔가 스피치라든지 네네.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5분이 네. 결정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이? 네, 네. 저는 5분이.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초기 때 5분이, 네, 초기 5분이. 그런데 더 짧게는요. IR, PT 자료. 그게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PT 자료의 첫 장과 두 번째 장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첫 장과 두 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마 그분들은 하루에도 하루에도 그렇죠. 100개 넘게 아마 IR 그렇죠. 자료가 올 텐데요. 그렇죠. 보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님의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장을요,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중고차 시장과 현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에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 왜 이거? 외국 이장표? 아 이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여기는 여기는 아니고요. 네. 이건 애프터마켓 쪽이라서 네, 카링 네. 쪽인데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게 경매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네, 네. 근데 이제 가까운 일본만 해도 중고차가 한 60% 이상이 경매로 이루어지고요. 미국은 30%로
네네. 30% 정도가 경매로 차량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3%대입니다. 아. 근데 이 3% 역시도 중고차 딜러분들만 경매장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이 시장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먼저 그런 투자사분들, 심사역분들한테 제시를 아. 했고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 규모가 30조. 신차 시장에 한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맞다. 아, 네. 그래서 흐름을 저는 그 앞장에서 그냥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개수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아. 중국이 지금 알리바바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아. 거를 저는.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빨리 해야지만 돈 그렇죠. 번다. 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빨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앞장 두 장에 이미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거절을 했잖아요. K큐브는 뭐든. 아. 정확히 얘기하자면 KQ 벤처스는요 거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투자가 확정이 돼갖고 KQ 벤처스에 가서 그냥 미팅만 하고 아, 김진 이사님한테 저희가 이미 매칭이 좀 돼서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미팅이 KQ 벤처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 지금 아까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사람 때문에 사실 네네. 우리가 기업하다 보면 이제 사람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또 뭐 영업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사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그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겪을 거 아닙니까? 회사를 네네. 만들 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겪은 사람으로서 예, 예. 아직 안 겪은 사람들한테 네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처음에 그 사람도 처음에 의기투합해서 네네. 같이 으쌰으쌰해서 만났을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헤어졌잖아요. 어떤 이유였을 건?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초기 코파운드는 나와 같이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그 지향점을 갖고 이제 다 나가는데 이제 그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스톤을 이제 넘어갈 때마다 벽이 옵니다. 왜 왜냐면은 이 그 마일스톤이라는 곳을 이제 지표를 이제 우리가 넘어갈 때마다 자꾸 벽이 생기는 이유는 회사가 자꾸 디벨롭 될 때마다 생각이 틀려집니다. 초기에는 그렇죠. 생각이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이 서비스를 갖고 돈을 벌자. 구체화될수록 네. 구체화될수록 선택의 폭이 되게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렇겠다. 의견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코파운드가 그때보다 계속 헤어져야 돼요? 아, 헤어지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같은 이제 색깔을 내야 됩니다. 거기서 대표가 이끌려가서도 안 되고요. 왜 대표가 이거를 서비스를 시작한 대표가 자기 기획이 있다라면 네. 저는 과감하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바이카가 아마 초반에 저희 코파운드는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쪽으로 뒀었어요. 저희는 한 대가 거래가 되고 났을 때 딜러들한테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건데 저희 코파운드는 같이 했던 코파운드는 입찰할 때마다 500원씩 1000원씩 내게끔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 초창기 바이카 모델에는 두 가지 비즈니스를 같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지금은 현재는 제 의견대로 그냥 좀 밀고 몰아붙인 게 그러니까 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만 수수료를 네. 받는 방식. 네. 그때는 이제 입찰할 때마다 딜러들이 이제 페이가 나가는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 받는 것을 네. 대표님 딜러 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네. 한 8개월간.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활할 때. 네. 그게 사실은 카닥이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견적 돈을 내마다 돈 받는.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고 모델에서.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코파운드들이 꼭 좋은 점도 있지만요. 저희는 먼저 기획을 한 기획자라면은 자기 기획을 갖고서 정확하게 달려 나가는 것도 왜 그거를 기획하신 분은 그 같이 가는 그렇죠. 달려가는 동반자보다 그렇죠. 더 많은 그렇죠. 생각을 했을 그렇죠. 거고 더 잠을 못 잤을 거라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역시 대표님들을 이시라면 밀어붙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CFO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코파운더가 아니신 거죠? 아, 파운더 저희 회사 지분 8%를 갖고 계십니다. 그 처음에 같이 시작? 아, 제가 영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처음에 개발 쪽 이슈로 너무 제가 머리가 아파서 지금 저희 CFO 같은 경우는 게임회사 또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하고는 어떻게 업무 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경영자라는 네네.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정 대표님하고 네. 지금 그 CFO 분하고 두 분이시 네. 죄송합니다. 거죠? CFO가 아니라 CTO입니다. CTO. 네. 그렇죠.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도 이상해 가지고 CFO 가지고 CFO가 자금을 네. 넘어서 네 네. 제가 CTO를 자꾸 CFO를 제가 요즘에 CTO CFO가 너무 필요해 갖고 저희 회사에 CFO를 공개 자, 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뭐 자금 하신 분들은 네. 그렇죠? 저희 백그라운드 파이낸셜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주판 CFO, 들고 뛰어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CFO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는 있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아니야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식으로 그 어떤 그 결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결정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무 분담을 해요? 저희 그 CTO는요. 제가 기획을 다 하기 때문에요. 그 기획을 최대한 앱으로 만들어 주는 최신화를 뭔지 알겠어요. 만들어 주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애자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네. 애자일 시스템 아시다시피 갖다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나중에 대표자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기획력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걸 갖다 끼워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는 또 뭐 화상회의도 되게 자주 하고요. 다들 아, 그러면 그쪽을 같이 출근하진 않고 다른 회사에서 네, 있으면서? 어차피 화상회의를 합니다. 저희는 아~ 개발자들도 뭐 서버 담당하시는 분도 화상회의로 같이 하고요. 저희는 아, 왜냐면 그게 이제 실제 개발한 분들이 이제 외부에 있으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화상회의 많이. 네, 개발자분들도 따로 계십니다. 같이 안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랑 아, iOS 네. 따로 오케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바이카가 뭐 개발 이슈가 되게 없을 것 같지만 실시간 판매 입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핸드폰에서는 초과 한 1초라도 더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핸드폰에서는 더 빨리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입찰을 딱 했을 때 실시간으로 동시에 푸시가 빡 가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 그 바이카 앱은 그런 그 증권사 서버를 만지시는 분이 네. 서버 설계를 했다라는 걸 뭐 약간의 자랑처럼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렇게 그 어떤 그 어차피 바이카에서 그런 이제 어떤 IT 인프라가 네. 이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아까 실시간이 안 되거나 막 오류가 생기면 네네. 굉장히 치명타를 받으실 텐데. 맞습니다. 뭐 신뢰도 네. 글러분들이 다 떠나시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인력들은 외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 CTO가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네네. 외부인들이 그걸 하는 건데 네네. 그런 거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 가실 건지 아니면은 네네. 앞으로는 그런 인력들을 네네. 인하우스로 네네. 또 끌어들여가지고 하실 생각이신지 어떤 생각? 네, 지금 현재 저희 마케팅, 바이카 마케팅은 저희가 100% 인하우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자 쪽을 인하우스를 안 둔 게 저희가 바이카 지금 새로운 앱을 리뉴얼 한 지가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카링 앱을 또 개발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카링 팀과 뭐 바이카 팀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인하우스로 개발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 쪽으로 써야 될 자금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그 개발자들을 저희가 더 섭외를 하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직원 구성을 하다 보면 보다 그런 뭐 상위에 계신 분들을 섭외하기엔 너무 힘들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일단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 해보시니까 네네. 이렇게 아웃소싱 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 퀄리티라든지 어떤 그 신속성이라든지 네. 그런 것에 만족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희는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도 날짜랑 모든 계약이나 뭐 들어가는 구성이라든가 모든 계약 구성 아니 그런 뭐 어떤 것까지 개발이 돼야 된다까지 다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더 믿을 만한 팀을 만든다면 정확한 날짜에 좋은 앱을 받아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CTO는 있어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컨트롤 파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요새 대세가 아웃소싱이긴 하죠. 아웃소싱이긴 한데. 네, 그거 보시면 위시켓이라는 또 아웃소싱 전문하는 그런 또 스타트업이 뭐 하나 나와 있는데 같이 또 저희 투자사랑 같은 투자사에서 또 투자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아웃소싱도 정확한 서류 하에 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런 뭐 카링 이제 또 진출하시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3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본다면 뭘 하고 있을까요? 3년 뒤면은 좀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이랑도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SNS도 보셨겠지만 저는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년 안에 되던가 말던가.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이 카링 서비스가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역시 바이카 서비스도 카링과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년보다는 1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일 그 저희가 투자사 미팅하는 거에서 예상 매출을 1년 뒤로 잡은 게 아니라 저희는 6개월 뒤부터 해서 예상 매출을 잡았는데 그렇게 길게 보진 않고 이제 1년 안에 좀 빨리 좀 패스트하게 진행을 하는 제가 좀 성격이 방송률 아니 그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3년 뒤를 예측한다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니 근데 비즈니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 본인은 계속해서 이 회사를 키워나가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1년 후라든가 이렇게 어떤 성과를 만들었을 때 엑시스를 할 생각이세요? 뭐 저희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IPO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키워서. 네, M&A 쪽보다는 저는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된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용인의 중고차 시장이 큰 게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고차 시장이 오프라인에 생깁니다. 그거 역시도 저희가 프로그램, 그 내부적인 자체 솔루션을 저희가 또 사람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네네. 뭐 등등 현대 캐피탈 쪽도라도 약간의 업무 협약을 하고 있고요. 등등 그래서 뭐 엑시보다는 저희는 아까 IPO 쪽으로 한번 바라보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나스닥 상장 나스닥보다 더 어렵다라는 코스닥이 상장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한번 뭐 저는 그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너무 그러니까 오늘 한 질문도 못 하고 있고 네. 앞에 예쁜 여자도 앉았으니까 얘가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것 같아. 너무 긴장했어. 평소가 너무 달라. 아니요. 좀 제대로야 제대로. 제대로 왜 이렇게 오늘 아무 말도 못해. 그렇지 중국 바로서 그 글로벌 인재로서의 면모를 한번 보여줘야지. 아 저희 직원분들 때문에. 네 아, 얼었어 저번에. 역시 카메라 가지고 저희 직원분들 잠깐 한번 카메라 비춰줄 수 있나요? 아. 아, 저기 붙여줬네. 네, 저희 직원분들이십니다. 네네, 네. 자,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네. 해외 시장 쪽으로 네네. 네네. 아니 결혼 안 하셨습니까? 예, 네, 아직은요. 뭐 제가 이쪽에 여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진행석 같은데요. 결혼 안 하셨,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8입니다. 28이시고요. 네, 어떤 여성분? 아 여자친구 이미 있어. 아 있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아 네네. 네. 저희 바이카 사무실은 송도에 있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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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신 거 글로벌 네. 쪽으로 생각.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카로만은 약하기 때문에 카린까지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네. 진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델은 보니까 그 해외 진출한다면 네. 각 나라의 어떤 문화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는 그 별로 문화의 인디펜던트한 모델인 것 같거든요. 그건 나라마다 중고차는 있을 거고 딜러가 네네. 있을 거고 네네. 그럼 이 앱이 그 나라에 가더라도 네네. 크게 뭔가 변형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솔직히 뭐 바이카 하나만으로는 조금 좀 약할 것 같아요. 네네. 호주 같은 경우는 중고차 딜러를 하기 위해서 국가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 딜러도 또 안 나온다거든요. 나라마다 규제가 네, 나라마다 좀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카린까지 한번 밑에 한국에서 확실하게 한번 하고 아, 나서 오케이. 이제 글로벌을 좀 네네. 생각을 하고 카린 뭐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게 산업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알리는 게 때문에 대표님 그러면 이제 아까 뭐 1년 보신다 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요즘은 이제 경쟁자도 네네. 전혀 경쟁자 아닌 것이 경쟁자로 훅 들어오고 맞습니다. 아니면 네. 전혀 위에 있는 애가 갑자기 이쪽 싹 들어오기도 하고 네네. 오토니까 맞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합종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대표님 보는 지금 현재 네네. 카링에 가장 큰 잠재적인 경쟁자는 어디로 보십니까? 저는 뭔가의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겠죠. 카카오. 네, 저희가 카카오톡이랑도 미팅도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 그런 투자라든가 자금력을 조금 더 자, 근데 자금력이라 하면 뭐 네. 카카오톡 같은 데나 뭐 네이버 같은 데를 네네.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금으로는 자금이 돈이라는 그걸로 싸울 때는 네네.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돈 말고 네네. 지금 그 카링이 뭔가 나중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건 아니면 이런 데들이 들어왔을 때 네네. 뭔가 카링만의 뭔가 아 우리 무기는 이거다 네네. 자금 말고 네네. 그러니까 뭐가 뭐로 보십니까 그걸 솔직히 카링은 제가 아직 섣불리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그렇다면 어차피 승부 보시고 카링으로 승부 보시고 승부를 봐야 네네. 되지만 먼저 네네. 바이카를 좀 빗대어 얘기를 하자면요 바이카가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딜러분들을 1,700명을 모으고 같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레몬 마켓이라는 중고차 시장을 그분들에게 신뢰도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바이카 서비스가 소비자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카는 딜러 편향적인 서비스입니다. 딜러분들이 네.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저희 앱입니다. 더 네네. 앞으로 그럴 거고요. 더 서비스 이용료도 내릴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역시 카링 앱도 소비자들의 편향을 물론 편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 업체분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바이카 앱을 통해서도 저희는 딜러분들이 차를 매입을 쉽게 하고 또 빨리 팔 수 있게끔 바이카 부분에 리뉴얼되는 중고차 마켓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카링이 들어가게 되면 중고차 딜러분들이 지역 DB, 지역 고객의 DB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 말은 뭐냐면 지역적으로도 내가 중고차를 팔고 살려는 사람의 DB를 위치 기반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역시도 저희는 딜러분들한테는 바이카에서 올해 신뢰도를 가진 딜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이기에는 소비자 편향적이고 소비자의 서비스일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공급업체 업체라고 할 수 있고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 더 저희는 편향을 준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전국의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 30 아까 말씀하신 30만 개 점포에 있는 거기 대표님들이나 거기 오너분들하고의 뭔가 더 끈끈한
네. 네트워킹이 네. 어떤 형태로 본 간에 네. 그것이 나중에 그 카링의 큰 이제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소비자분들이 차량이 허위 입찰로 딜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허위 입찰을 하시거든요. 네네. 금액 비싸게. 그래서 네. 이제 거래가 안 될 때는 저희 주변 뭐 신뢰도 높은 딜러들한테 매물을 빨리 던집니다. 네. 빨리 입찰을 좀 해줘. 그래서 저희는 성사를 빨리 시켜드리거든요. 네네.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주고. 그거 역시도 딜러들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고 이때까지 잘 쌓아온 그런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끈끈한 정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발맞춰 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이나 뭐 등등의 앱들이 좀 초창기에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뭐 닭 한 마리에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닭이 뭐 배달이 반만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처음 비즈니스 모델부터가 그런 건 바이 건 수수료가 아닌 뭐 월에 그냥 뭐 어느 정도 자금을 받고 100건을 받으시거나 1000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네. 그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자동차 바퀴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런 이게 생각이 나네. 저기 뭐야 대표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에 원래 네. 관심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지금 오토 서비스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 이런 유사한 서비스는 이제 여러 분야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 아 이런 분야 나는 안 했지만 이런 분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현재 대표님의 이제 어차피 자동차 관련된 거 갈 거니까 네네네네. 다른 분야 몇 개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네, 대표님 보시기에 아, 요 분야 괜찮을 것 같다. 있다면 아, 어떤 분야가 있어요? 지금 반대로 카링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디벨롭이 되면 저희는 하나의 아이템이 더 있어요. 네네. 사실은 근데 그 아이템을 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아 그래요? 아 뭐 그걸 얘기해, 다른 거 얘기해야지. 다른 거. 다른 거요? 네, 다른 거.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그 제로투원이라는 책을 제 인스타에도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그 글을 어떻게 적었냐면은 지금 현재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보다 틈새 시장보다는 대기업에서 뛰어들지 않을 만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님들한테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그 글을 적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딴 거보다는 저는 그렇잖아요. 그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서 그 택시 사업을 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는 시장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걸 그냥.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하여튼 뭐 그런 기준을 말씀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벌써 한 시간이 훅 갔습니다. 네. 네 벌써. 네. 같고요. 자 이제 그 저희 좀 이따가 이제 오프라인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오프더레코드로 이제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네, 예. 대표님 고민 같은 거 같이 풀어본 시간 갖도록 했고요. 다음 주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그 쌍용 자동차 인수한 인도의 기업이 있어요. 마힌드라라고 인도에 굉장히 큰 뭐야 몇 조 엄청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에 그 테크 마인드라 코리아라고 여기를 만들었는데 허철의 대표님 모시고 사실 저기 인도가 사실 요새 굉장히 많은 쌍용자동차에서 인수한 것뿐만 아니라 IT 쪽에 굉장히 아웃소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기업들은 우리가 봐도 이제 어떻게 같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페이스북 하신 분들은요, CEO TOK 하시면, 여기 그룹, 페이지와 그룹인데, 그룹이 있거든요. 그룹에 오늘 우리 전체 사진 올릴 거고요. 이따가 이제 우리는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명함 주고받았자 다 까먹어요. 이름 까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전체 사진 밑에 댓글로 오늘 느낀 점을 한 줄이라도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페이북 하면 서로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늘 소통하니까 이따가 그 시간 드릴 테니까 뭐 오늘 느낀 점을 저도 대표님 얘기 나면서 느낀 점 몇 개 있거든요. 느낀 점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생방송 나중에 못 오시면요 토크화이트.tv 들어가시면 그 여기서 계속해서 그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기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먼저 여러분 수고하신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김종환 씨 보시면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이거 개나 소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뭐 좋은 얘기 지금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늘 여기 허철의 대표 다음 주에 그
할 거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서 오프에서 어, 나 한번 MC 보고 싶다. 내가 오늘 이 친구 보니까 나도 자신감 있다.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청하시면 두 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만 청하죠. 네. 아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카링 앱이 다운받아 있기를 저는 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겠고요. 네. 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지만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좀 한 말씀 드리면은 분명 힘듭니다. 쉽지만은 않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취업하기 힘들다고 스타트업 하신다는 분들, 또 하나는 남이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서 하시려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네. 제 그 옛날에 블로그에 그런 분들 참 질문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거는 조금 참아주시고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한 거 남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참 힘들다라는 걸 했는데 그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할 만하다. 정말 두 번 다시는 안 할 거야. 네, 네. 저는 아마 카링이 성공한다면은 할 만하다 쪽으로 가겠지만 아마 카링이 아마 세상에서 빚을 못 바랜다면 다시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카링이 네네. 그 빚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네네. 그 앞으로 몇 년을 보시고 1년입니다. 1년? 저는 무조건 근데 그거 너무 짧다. 아 그러니까 저는 1년에 안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저는 결정을 짓겠다라는 근데 거죠. 받더라도 그게 너무 네. 짧은 것 같아요. 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카링 앱이 다운받을지어다. 네! 네. 자 그러면 모두 전신할지